이렇게 이 배우들의 페어에 맞고 진행됐습니다. 극장을 가득 채워주는 권인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막공을 마친 배우들의 소감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기회되는 네, 안녕하세요. 박기현입니다. 당연히 저도 이번 페어가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저녁까지 맡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니진스키를 함께 하자는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때 정말 고민과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멋진 오빠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거고 멋진 스텝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날도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에도 이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기준입니다. 자, 디아글레프부터 니진스키라는 공연까지 넘어오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연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 니진스키라는 공연이 정말 신기하게도 당연히 제 앞에서 붙어지게 너무 공연하고 있으면 너무 즐거워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힘들었던 것도 살짝 까먹게 되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정말 한 씬 매신 매신 너무나 행복했고 저는 이제 원래 춤추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춤도 많이 추고 노래도 많이 하지만 또 이 니진스키라는 공연에서 춤을 추는 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였던 것 같고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조금 제 나름 좀 뿌듯함이 좀 있었던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춤추고 싶은데 이렇게 끝나가지고 조금 아쉬워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후련하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이 니진스키를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빈스키를 해본 적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물론 디아길레프에서 스트라빈스키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사실 심적으로 좀 많은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내가 또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공백기라고 해야 되죠. 좀 그런 게 좀 길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맨 처음엔 제일 앞섰었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무대에 다시 서서 관객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진짜 너무 멋진 배우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스태프분들 정말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와주시는 저희 백스테이지에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감사히 공연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감사드리는 발레리스를 빛나게 해주셨던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내쉬고. 여러분들을 고용했던 한 개월 동안 발레리스와 함께 했던 네, 단장 세르기 디아글레프의 관객장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여 정도 연습을 해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라는 역할로 살았는데요. 다들 모든 배우들이 다 그랬겠지만 부담도 많이 됐고 저도 디아길레프 뮤지컬 디아길레프부터 참여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니진스키를 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이 만들어지고 좀 완성이 된 그런 작품에 제가 다시 같이 하게 된다는 게 사실 저도 나름 부담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동료 배우들이나 우리 스태프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너무 수월하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어셔분의 말씀
말씀처럼 발레리스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지만 발레리스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쉽지만 잠시 아쉬움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태프분들, 우리 동료분들, 그리고 제작사 쇼플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단장으로 있다 보니 쇼플레이 뭐 제작사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천재라서 정말 천재라서 힘든 니집새끼 니진스키 네, 제작사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니 그래도 정말 훌륭한 예술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모든 이면에는 관객분들이 계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저희는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초연 때 이제 예진스키를 처음 만나고 또 재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두 시즌을 참여한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니징스키에 제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니징스키는 저에게 되게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 각별한 작품이라 오늘 마지막 공연이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또 뜻깊고 또 이렇게 또 좋은 훌륭한 멋진 새로운 또 배우들과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공 때 제가 말이 좀 감사를 전할 분들이 많아서 뭐 좀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제작사 쇼플레이 대표 임동희 대표님 이번에 못 뵀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리랑 PD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니진스키를 초연 때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저랑 가장 이 작품과 인연을 맺게 해준 너무 고마운 우리 총괄 프로듀서 박진희 이사님 너무 또 이 자리에 들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에 있는 식구들 고마운 식구들 너무 많은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현정이 컴퍼니 매니저님 수고 많았고 또 무대 감독 승철이 초연 때부터 함께했던 승철이 너무 고맙고 또 콘솔에 계신 우리 은양의 환희 감독님 많으셨고 저기 플레이백의 위치 수고 많았고 김영 감독님의 소연이 너무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쪽에서 늘 또 저희의 꽃단장과 이런 또 온 매몸새를 또 잘 책임져주는 윤서 현지 너무 수고 많았고 마이크 이쁘게 잘 채워주는 또 우리 갑자기 내가 이름 불렀네. 찬영이. 고마워. 제가 이 공연을 하다 보면은 좀 땀이 많이 나요. 움직임이 많아서. 그래서 늘 중간중간에 제 마이크 체크를 항상 해줘서 너무 고마워. 찬영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하우스 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공연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빼먹은 분 계시네. 상주 스태프. 영상 감독님. 혹시나 빼먹은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발레리스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뵐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공연 때나 돼야 이렇게 대놓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이번 여름이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이상 악재와 여러 가지 천재 지변을 위해서 극장에 올 수 있는 발걸음이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정말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 이 뮤지컬 발레리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래서 매회 저희 모든 배우들 정말 힘든 건 모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는데 네,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뮤지컬 니진스키가 다음에 또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늘 저는 내 공연을
매 공연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들 열심히 해요. 네,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번 리빈스키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리빈스키 하면서 그냥 후회 없이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빈스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리빈스키가 올라왔을 때 리빈스키를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젤 같은 리빈스키 역할을 맡아주셨던 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